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6월 6일 현충일 일요 경마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6월 월초 일요 경마인데요. 자, 어제 금요 경마에서도 짭짤한 거 고배당까지 해서 몇개 제주 경마 찍어 먹었고,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도 부산 경마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배당도 잡고 고배당도 잡고 A급 찍어먹기 한 방도 있었고 했는데 과천 경마가 좀 못마땅했습니다. 먼저 부산 이경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이경주 5번마 운주세상을 대가리로 놓고 안아짜리였죠. 8번마 BK 킹스타 점두개 찍혀 있었는데요. 복승식만 25.0배 나왔습니다. 쌍승식은 뭐 86배가 나왔는데 뒤집혀서. 자, 3복승이 또 좋았죠. 13번마 서부퀸. 이 3번마 킹비드 대끼리 팔린 거 완전히 잘라내고 킹비드가 부러지면서 13번 서부퀸하고 붙어오면서 3복승도 54.6배 통통한 배당이 또 나왔고요. 부산 삼경주에 또 연타를 한방 때렸습니다. 고배당으로 한방 때렸는데 천대가리로 팔렸던 1번마 골드럭입니다. 1번마 골드럭. 자, 역시나 요게 부러졌죠. 자, 우리의 쌍복 대가리는 6번마 마스터퀸을 놓고 또 하나 백판짜리 4번마 달래였습니다. 직전경주 바람 이빨 불고 뽀로록 자빠졌던 4번마 달래 다시 한번 데리고 가면서, 자, 4번 6번 복승식 35.8배죠. 35.8배. 이것도 쌍승식은 118배가 나왔습니다. 1번마 골드럭이 3착을 지키면서 24.6배 3복승. 그 다음에 4경주가 A급 찍어먹기 승부 한 방이었습니다. 2번마 팀스카이에 제가 어제 진검다리 예상 방송을 하면서 6번마 아델 스마트가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자, 아델 스마트를 불안하게 본다. 현장에서 완전히 꺾고 갔습니다. 거기 2번마 팀 스카이였죠. 다실바 기수. 복승식 4.2배가 나왔는데요. 2.6배짜리 꺾고 4.2배짜리 완짱. 자, 요것도 쌍승식이 뒤집혔어. 16배. A급 한 방으로 갖다가 때려 먹었고, 그 나머지 경주는 과천 5경주에 2번, 5번, 3번. 2번, 5번, 3번. 이것도 대끼리 부러뜨리고 복승식 6.3배. 3복승이 괜찮았습니다. 3번마 금섭돌파 붙여오면서 16.5배까지 3복승. 그 다음에 뭐 마지막 경주는 제가 배당이 좀 없어가지고 A급 찍어먹기 승부에서 B급으로 승부 강도를 좀 내렸습니다. 8번, 4번 대끼리 뭐한 2점 몇 배짜리 들어왔습니다. 자, 암튼 오늘은 토요 경마는 부산 경마에서 짭짤한 거몇 개를 좀 찍어 먹었는데요. 자, 이제 결승전 일요 경마 왔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오늘 일요 경마, 아무튼 뭐,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심어드리면서, 자, 오늘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먼저 알려드립니다. 3경주부터 출발을 합니다. 3, 5, 6, 8, 9. 3, 5, 6, 8, 9. 부산은 2경주, 3경주, 5경주고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 8경주, 9경주. 부산 경마는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각설하고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무조건 이기는 경마, 환수 좋은 경마, 조철 스타일로 따박따박 찍어 먹는 6월 6일 일요 경마.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으로 펼쳐지는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입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직전 경주 하만식 기수가 선입전개하면서 끈끈한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바로 3번 마 청담 탱크인데요.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직전에 뭐 외곽으로 밀려 있으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마필은 좀 왜소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근성이 있는 마필이고, 자, 등짝도 또 안토니오 기수로 바뀌었고, 직전 경주 보여준 정도면 3번 마 청담 탱크는 대가리가 왔다. 자, 요번 경주 승부 포인트는 아마 현장에서 댓글이가 이게 10번 마 라스트 보스가 팔릴 것 같습니다. 3번 마 청담 탱크는 대가리인데, 현장에서 이게 아마 라스트 보스가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처로 한방 들어갑니다. 자, 라스트 보스가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 2역 기수가 최선 전개로 하면서 잘 갖다 붙였습니다. 대길이 팔렸던 금화 스위트를 따내면서 라스트 보스 입장에 성공을 했는데, 자, 49조에서 다시 한번 2역 기수를 태워놨습니다만은, 자, 요번 경기 요놈을 이길 마필들이 또 안쪽에도 보이고 외곽에도 보이고 보입니다. 먼저 우에다 기수의 4번마 실버 드래곤이 직전 경기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었죠. 직전 경기에 우리가 짭짤한 배당으로 먹었습니다. 르루 아블랑, 거기에 라운더 타이거, 짭짤한 배당으로 한 11배 나왔었나요? 먹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4번 마 실버 드래곤 무시 못하는 마필이고, 요 7번 마 프레레쿠스도 저희가 요거 2월 28일 날 짭짤한 배당으로 갖다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 두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자, 7번 마 프레레쿠스도 선취입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 11번 마 원더풀 타이쿤이 요것도 수상한 마필이죠.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슬그머니 자빠이 때려놓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12번 마 챔피언 가문도 이거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렸던 놈이요.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999 배당 터졌죠. 88배짜리. 자, 이렇듯 3번 마 청담 탱크를 대가리로 놓고도 10번 마 라스트 보스가 아닌 조철이 노리는 짭짤한 찍어먹기 한 방, 청담 탱크에 붙여서 아나짜리 짭짤한 배당으로 붙어올 한 놈을 주력으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첫 번째 승부 3경주 첫 승부인데요. 자, 예측권 10장 깔끔한 배당으로 멋진 적중으로 첫 적중 첫 승부 시원하게 한번 코 뚫고 갈 테니까요.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5경주. 국산 자군 1200 핸디캡. 자, 5경주. 또한번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바로 5번 마 옥스퍼드 킹인데요. 이게 11월 달에 제주 도지사협에 나갔다가 센 상대 틈에서 한번 재봤고, 그 다음 경주에 좌전지 파행으로 출주 취소가 됐다가, 자, 3월 28일 날 선행 갔다 냅다 갔다 꽂으면서 한 바퀴 잡아 돌렸던 그런 마필이고, 뭐 바로 직전 경주에는 인기 대가리 팔렸죠. 인기 대가리 팔리고 선행 받고 또한 바퀴 돌았고. 자, 부담 중량이 3.5kg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충분히 또한번 안쪽 게이트에 그렇게 발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5번 마 옥스퍼드 킹 다시 한번 인정을 하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서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 경주입니다. 자, 4군 편성 5번 마 옥스퍼드 킹 아직까지 1200m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대가리가 오는데 후차권에 한 8마리가 접전입니다. 1번 마킹 오브 선데이부터 해가지고, 2번 마 왕탱이, 3번 마 달리는 빛깔, 4번 마 1마레, 6번 라운 다이아, 8번 다이아키, 9번 머니 챔프, 12번 언패럴렐드까지인데,
자, 요번은 승부 포인트, 또 6번 마 라온다이아가 최저 배당으로 갈것 같습니다. 2억 기수. 직전 경주 외곽 돌다가 좀 아쉬운 3착이었다. 요번 경주 다시 한번 2억이가 곱비 잡았다. 1조 박종권 마방에서 요거는 2억 기수한테 전담을 주고 있는데, 자, 요번 경주도 요거 부러뜨릴 아나짜리가 한놈딱 숨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요거 6번 마 라운다이아는 좀 받쳐만 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방, 옥스포드 킹에 붙여가지고, 짭짤한 중배당 한 방에 두 번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적중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3경주에 이어서, 5경주도 찍어 먹기 연타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3경주, 5경주. 뭐 적중은 필연이고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으면 상한가 갖다 꽂을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기 때문에 3경주, 5경주 두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5경주 승부처였고요.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6경주, 8경주, 9경주 메인 승부 3개인데요. 후반부. 자, 오늘 1호 경마는 승부처를 하나 좀더 잡았습니다. 재밌는 경주가 좀 끼어 있어서 하나 좀더 잡았는데, 자, 이제 6경주부터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6경주 혼합 4군 1400 핸디캡 안말 경주입니다. 레이팅 50까지. 자, 안말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달라박스 승부라 그랬죠. 대가리에 1번 러블리 K 인기 1위가 팔리고 있는데, 직전 경주 승군전에 역시나 인기 1위 팔렸는데 다른 마필들에 밀려서 4착을 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직전 경주에 별다르게 경주가 꼬이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안쪽 게이트에 잘 받고 최적 전개를 했음에도, 자, 문학드림, 아낙옥센, 장산탱크 이런 애들한테 깨졌습니다. 자, 1번 게이트 뽑아들고 문세영 기수라. 역시나 또뭐 현장에서 대가리 팔릴 수 없을 거, 대가리가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숨어있는 한 마리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인기 1위가 문세영이가 팔리던 말던, 조철이 노리는 요놈, 직전 경주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 자, 이게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에 붙여서도, 1번 러블리 K에 붙여서도, 제가 볼 때는 한 15배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말 러블리 K가 부러지면 이거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가능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메인 승부로 한번 때려볼 만하다. 자, 1번 마 러블리 K 직전 경주 별로 아쉬운 거 없이 뛰었다 이겁니다. 자, 요번에 노리는 마필, 최근 두번 모두 잣바이 모드로 들어갔던 그런 마필인데요. 기승기수도 제대로 된 야무진 기수가 또 올라탔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승부, 대가리까지 승부, 상승식, 역상승식까지 딱 걸렸다. 이거 걸리면 상한가 한방 왔는데요. 현장에서 이거 주력 한 방도 아마 1번 말 러블리 K가 아닌 다른 아나짜리에다가 갖다 때릴 예정입니다. 아마 한 20, 3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요런 거 주력 한방 걸리면 그냥 상한가 한방 가는 거죠. 늘리리만 뭐 가는 건데요. 자, 요번 경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 마 러블리 K를 너무 과신하지 말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아마 압도적으로 팔릴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놓고 씩씩하게 배당으로 한방 세를 펼 테니까요. 자, 6경주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8경주. 혼합 4군 1700입니다. 혼합 4군 1700 별정 B형. 자, 요거
두 번째 경주도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넣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또 안토니오 기수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자, 12번 마 안양 옥센인데요. 6경주 메인 승부에서 대가리 러블리 K를 깼던 12번 마 안양 옥센. 뭐 현장에서 강하게 또 대가리가 팔릴 수밖에 없는데. 자, 요 놈을 깰 놈, 또한 놈을 노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이 또 달라박스 대가리입니다. 기실 12번 마이 안양 옥새는요, 직전 경주에 이빠이 조진 겁니다, 이빠이. 문학드림의 안양 옥새. 자, 요번 경주 부담 중량 57kg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요 러블리케이 6경주 메인 승부. 자, 요놈이 불안해서 제가 메인이 갔고. 자, 요번 경주는 이 12번 마 안양 옥센이 좀 불안한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리는 경주인데요. 자, 뭐눈딱 감고 긴 말할 거 없습니다. 12번 마 안양 옥센은 직전 경주 껍데기 벗겨서 쥐어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8경주. 이 안양 옥센을 깰 놈들이 몇 두가 보이죠? 안쪽에 1번 마 파노라마 칸. 직전 경주 출발하면서 샌드위치 되면서 아쉬움이 남겼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뭐 안쪽으로 들어왔고 선입 전개. 슬금슬금슬금 좋아 보이는 전개고요. 2번 마 트리플 킹덤도 직전에 인기 백판이었습니다. 대가리에 붙여서 인기 백판짜리가 들어오면서 복승식 한 15배 나온 것 같은데요. 끝걸음이 분명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번 마 트리플 킹덤이 다시 살아났고, 이 5번 마 대형 오제도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게 좀안 팔리는 것 같은데, 추임력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드는 유승환 기수지만 1.5kg 부담 덜어내고 배당으로 뗄수 있는 마필이고, 옥룡도 직전 경주 인코스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서 인기 백판짜리 붙어왔죠. 장산 미사일에 붙여갖고 한 20배 나왔던 것 같은데. 6번 마 옥룡. 자, 9번 마 홍록대부도 최근 들쭉날쭉, 징검다리지만, 퐁당퐁당이지만, 자, 또한번 갖다 들이댈 수 있는 구미를 만났고, 10번 마 장산테크 역시도 직전에 임다빈 기수에서, 자, 문세영 기수로 바꿨는데요. 덕분에 2.5kg가 늘었지만 10번 마 장산 탱크도 다시 한번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굽니다. 자, 이렇듯 12번 마 안양 옥센을 깰 놈들이 여러 두가 보이는데, 자, 안양 옥센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에다 한방 때립니다. 자, 안양 옥센은 아예 뺄 수도 있고 다치기만 가면서, 자, 달러 박스 대가리에다가 아나짜리 붙여서 요것도 중배당 한 방입니다. 자,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상한 깜방 줄줄 테니까. 자, 최대 승부처. 자, 기대하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 9경주. 자, 세 번째 메인입니다. 국산 3군, 1800 핸디캡. 자, 요번 9경주가 은근히 접전입니다. 은근히 접전. 현장에서 배당판이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압도적 인기 1위가 이거 5번 마 라운더 파이터일 겁니다. 라운더 파이터. 2억 기수. 뭐, 선행 갔다 한 바퀴씩 갔다 꽂는 그런 마필이죠. 지금 몇 연승입니까? 4연승 때리고 있죠. 4연승. 자, 요번 경주, 이, 라운더 파이어, 9경주 마지막 승부인데요. 자, 부러지면 요번 경주다. 제가 볼때 부러지면 요번 경주다. 이제 경주거리도 1800으로 늘어났습니다. 1200, 1400다 통과를 했는데. 기실 직전 경주도 끝걸음이 그다지 썩 남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못 올라왔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5번 마 라운더 파이터. 덕분에 승군전 3kg 감량 빼줬는데,
자, 5번만 라운더 파이터. 자, 요놈이 축이 아닌 조철이 노리는 또 하나 달러 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그놈을 놓고 라운더 파이어 좋은 예상은 일단 아닌데. 주력을 한방 때리든 아니면 라운더 파이어를 받쳐놓고 딴 놈에다가 갖다 한방 때리든 달러 박스 노릴 놈이 한 놈이 따끈따끈한 놈이 한놈 살아있기 때문에 자, 구경전으로 세 번째 메인 승부고 자, 5번만 라운더 파이터가 아닌 직선에 다 가서 땅 파는 그림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자, 이번 구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로 매조지 한번 할 테니까. 자, 구경주 역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2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부산 경마 2경주, 3경주, 5경주. 자,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부산 경마가 상당히 좋았는데, 자, 내일 일요 경마 역시도 부산 경마에서 멋지게 한번 좀 때려 먹자고요. 자,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국산 유권 16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부산 2경주 대가리에 붙여먹기 한 방입니다. 자, 4번마 와일드인디죠. 와일드인디 데뷔 이래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이 2착 2착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제 승군전 올라가야죠. 4번마 와일드인디 뭐 그다지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선이 좀 느릴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자 이번 경주 4번마 와일드인디가 최소한 중간 정도만 붙어가도 이번에 입상에 한 자리 찾아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다. 4번마 와일드 윈디 대가리를 놓고요. 자, 승부 포인트, 승부 포인트. 자, 이 5번마 BJ 텀스입니다. BJ 텀스. 얘가 대길이 갈것 같아요, 얘가. 직전 경주에 임성실이가 인기 7위 팔리고 꾸역꾸역 밀고 올라왔었는데 경주거리 1600, 뭐, 다시 한번 꾸역꾸역 올라와 붙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마필이지만, 직전 경주 여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잘 참고 탔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BJ 텀스가 서승은이가 계속 타다가 직전에 성실이가 타고 3착으로 올라왔어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서승은이한테 기회가 왔는데, 30초. 자, 5번마 BJ 텀스. 자, 요 마필이 아닌, 자, 지금 8마리, 9마리 단출한 출주인데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2번마 다이아포스부터 시작해갔고요. 자, 이것도 직전 경주 흙 맞으면서 좀 후미권으로 밀렸던 마필이고. 3번마 연승 브라보도 따따 좋은 임성실이로 바꿔놓고 강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죠. 거기에 6번마 킹 브라더. 이 마필 역시도 외곽 밀려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 7번 로켓고 9번 미녀 검객. 두 마리 다 직전 경주에 2착, 3착을 나눠 가졌던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 5번마 BJ 텀스가 올라오기 전에 4번마 와일드윈디 앞선에서 갖다 붙일 놈한 놈을 노리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자, 4번마 와일드 윈디 대가리로 놓고 최저배당 가는 5번마 BJ 텀스를 제껴놓고 짭짤한 한 방에다가 찍어먹기 첫 번째 승부. 자, 부산 2경주 요것도 딱 걸린 것 같은데요. 배당이 의외로 짭짤할 것 같습니다. 이놈 저놈이 다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2경주 한번 찍어먹을 만하다. 대가리 4번마 와일드 윈디 놓고 찍어먹기 한 방.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3경주와 5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인기 1위 대가리짜리가 불안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갖다 때려먹는다.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첫 번째 메인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발빠른 마필이 별로 없죠. 외곽에 9번마 비스틀리가 선행으로 보입니까? 그다지 뭐 발빠른 마필은 아닌데 안쪽에 3번마 히트더로드가 저는 가장 빠르다고 보고 8번마 원더풀 킹도 빠르고 자 이거 9번마 비스틀리 직전 경주에도 물론 아쉬운 콧 차이로 3착인데 그다지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승군전 올라와서 잘 타고 3착으로 깨졌는데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자 이번 3경주 9번마 비스틀리 인기 대가리 팔리고 직전에 부러지면서 복승식 993.3배 환상의 배당이 터졌죠. 자 9번마 비스틀리가 이번에 또 한번 빠지면서 배당이 한번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외곽 게이트로 밀린 9번마 비스틀리를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자 대가리짜리 하나 또 야몽야몽한 놈 하나 뽑아놨습니다. 자 거기에 붙여가지고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놈도 10번마 9번마 비스틀리가 아닌 한방짜리 아나짜리에다가 또 붙여서 한방 때립니다. 자 직전에 요것도 전개가 좀 꼬여갖고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요. 자 중배당 조철이 볼 때 한 20배가량은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20배 9번마 비스틀리가 빠지면서 나오는 달러박스의 아나짜리 중배당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을 예정이니까요. 인기 1위 9번마 비스틀리 너무 과신하지 말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3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가겠습니다. 중배당으로 한방 노릴 테니까 자 3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마무리 승부 부산 메인 5경주입니다. 부산 메인 5경주 혼합 4군 1800으로 열리는 부산 5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대끼리 깨러 갈 놈 한 놈 뽑아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요 9마리 단출한 출주인데 자 2번마 맨 오브 톱입니다. 맨 오브 톱 19조 김영간 마방이 최근에는 뭐 예전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기본 나가리는 하죠. 자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 2착을 또 들이댔기 때문에 5kg가 늘었습니다. 5kg 믿어 못 믿어죠. 믿어 못 믿어. 믿어 못 믿어. 자 2번마 맨 오브 톱 부러져도 할 말이 없겠고 자, 이 6번마 트래픽 마린이, 트래픽 마린. 자, 이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 출발하면서 스마스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추입으로 올라왔는데, 자, 이 6번마 트래픽 마린. 아마 요거 2번, 6번 두 놈이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요. 자, 2번, 6번이 손잡고 들어오기에는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자 2번 6번 중에 둘 중에 한 놈은 대가리를 놓고 가는데 한 놈은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고춧가루 낄 놈이 한 놈이 딱 숨어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그 놈을 노리는 경주인데요 최근 두 번 뭐 빼먹었다 그러기는 뭐하지만은 경주가 한번 꼬이고 한번은 딜딜하게 탔습니다. 기승기수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자 이번에 제대로 된 기수를 붙여놨는데 현장에서 이게 인기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2번, 6번 최저배당으로 가는 그런 경주인데, 자, 요거는 충분히 배당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자, 2번, 6번 대끼리 맞거니 부러지면 조철이 시원하게 한구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 3놈이 있고, 자, 그놈이 배당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부산 5경주를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갖다 한방 때릴 테니까, 부산 5경주 두 번째 메인 딸라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구라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6월 6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예상 방송 모두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경마 3경주부터 시작해갔고요. 3, 5, 6, 8, 9. 3, 5, 6, 8, 9. 부산은 2경주, 3경주, 5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9경주. 자, 부산 경마는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방송 영상 다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영상 다 보시고 좋아요 버튼까지 하나 눌러주시면서, 자, 조철은 내일 일요 경마 좀더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